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오늘 저는 야구 카드를 공개해 드릴 건데, 오늘 정말 다양한 야구 카드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트 팩 3개 샀고, 시리즈 1 박스 하나랑 팩 7개 샀고, 열리지 않은 1996년 팩 하나 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알로 레알 진짜 희귀한 개봉되지 않은 봐봐 1978년 탑스 야구 카드 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버블 검그 껌이 있는데 이팩 안에서는 엄청 비싸고 희귀한 카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간? 예를 들면 여기 에디 머레이 루키 카드 그 홀로페임 카드가 나오면 그리고 PSA 10 그레이딩을 받으면 1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거는 현재 환율로 했다면 한국 돈그 뭐야 한국 돈으로 바꿨다면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 다른 데는 2,750달러, 2,200달러 여기 비싼 카드가 엄청 많아요. 여기 78년 세트 안에. 최신 거는 열어보고 마지막으로 좀 희귀한 거 열어보고 여기 안에서는 여기 써 있잖아요. Look for limited exclusive 1970 Topps Player Story Booklets. 여기 스토리 부클렛은 그 코믹이요, 코믹. 그거 나올 가능성은 0.05%래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그것도 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랑 여기 박스 안에서는 희귀한 거 별로 없대요. 인터넷에서 자주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추신수랑 류현진을 찾아서 이 세트에 한국인 그 메이저리그 플레이어를 좀 찾고 싶다. 오, 긴장하네. 여기 뭐 나올지는 모르겠다. 여기 1970년 스타일이 100에서도 그 한국인 플레이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자주 봤는데 여기서 그 한국인 플레이어의 카드가 그 그레이딩은 PSA 10인가? PSA 10은 한 30불 돼요. 30불. 그래서 이런 팩은 3불, 3, 4불인가? 밖에 안 되니까 한국인 플레이어가 그 그레이딩은 PSA 10 되면 한그 뭐야 수익이 한 10배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오! 뭔지 몰라. When pigs fly. 오케이. 카드가 많네, 한 팩에. 오케이. 오. 누구야? 오케이. 뭐야? 으이씨! News flashbacks. Rock singer Janis Joplin gone. 아이고, 돌아가셨나 보네. Rangers. Caleb Cowart. 몰라. 아마 저는 좀더큰 야구 팬이었다면 이건 더큰 의무가 있었겠죠? 뭐야? 오! 하얀색이야! 혹시, 코믹? 이제, 이거 희귀한 거래, 희귀한 거래. 조 패닉. 헌터. 몰랑. 야, 한국인 플레이어 어딨어? 에이. 한국인 플레이어 어딨어? 어딨어? Come on. 한국인 플레이어. 이거 뭐야? 이게 뒤에 거 뭐야? 아, 이 장갑이 너무 미끄럽다,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사기 아니야? 사기? 이런
몰라. 오케이, 마지막. Come on. 한국인 플레이어 한 명만 나와지. 한 명만. 오케이, come on. 에이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 여기 여러분, 이거 봐봐. 이게 상태가 안 좋아. 여기 열리자마자. 에이씨. 이거를 보냈다면 무조건 PSA 한 8로 나와, 8. 10점 만점에 8로 나와. 오, 좀 이상한 거 나오네? 오! 코믹이야, 코믹! 오! 예! 코믹! 오케이. 오케이. 크리스 데이비스. 오, 예. 오, 예. 오, 예. 잠깐만. 뭐냐. 진짜, 코믹 나오는 거는 진짜 희귀하는 건데? Come on. 코믹이야? 코믹? 코믹이니? 뭐야? Play baseball scratch off? 코믹 아니야? 에이씨. 뭐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오. 게임이야, 게임? 이거 열면 안 되는데. 이거. See back of the coverage. 이거 같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Alex Wood. 야. 왜 거꾸리였지? 오케이, 가만. Here we go. 들어갑니다. 이거 좀 어렵다. 오, 보스턴, 스티븐 피어스. 한국인 플레이어 어딨니? 오, 이거 좀 멋진데? 이건 가치가 있을까? 오, Stars of the Game. 이거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럼 반짝하는 거는 가치가 있겠지? Sweet Life, No. 이건 좀 이상한데? Nope. 한국인 플레이어, come on. Where's Liu? Where's the Liu? Where's the choo-choo? Where's the choo-choo train? 아니면 내가 아는 플레이어 한 명도 없어. 씨. 난 여기서 한국인 안 나오면 나 여기 탑 회사한테 이메일 보내야 되겠다. 불만. 오! 자키 로빈슨! 이야! 여러분들은 야구를 잘 모르신다면 자키 로빈슨, 여기 자키 로빈슨은 정말 유명하신 그 야구 선수요. 미국에서. 이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넣어야 될것 같아. 와, 1945년에 시즌에 그 다저스에 사인을 했대요. 그 들어갔대요. 그 다저스 팀에 들어갔대요. 이야, 나는 이팩몇개 열었지? 팩 이렇게 많이 열었는데 한국인 선수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나? Chipper Jones, oh my god, what? 난 이분도 기억나. 난 어렸을 때 이분이 되게 유명한 선수였어, Chipper Jones. 와, 봐봐, 1995년. 대박. 네. 오, 여기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ou have received
a 15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patch card from the 2019 baseball series 1. Andy Petit. 자, 여러분 볼래요? 볼래요? 자, 하나, 둘, 셋. 오, 신기하네. 이걸 뭘 하지? 일단 이 카드를 같이 있는지 봅시다. 자, 방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 친구들은 큰 가치가 없지만 이런 여기 Grapefruit League 카드가 3에서 4천원씩 되고요. 이런 Scratch Off 게임은 한 3에서 5불 정도 되고요. 이쪽에서는 요 반짝 카드는 한 2에서 3천원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한 3천원 돼요. 큰 가치 되는 거는 아직 없겠지만 아직도 시간 좀 뒤로 가야 되겠어. 90년대 90년대 냄새 맡아요. 90년대 어떻게? 오오 90년대 소리. 오. 그치. 누구지 몰라. 스콧 에리슨 누구지 모르고. 너 누구지 모르고. 켄트 버클 누구지 모르고. 오! 이건 신기한데. 바비 보니아 브레이디 앤더슨. 오, 모르겠어. 정말 두근두근. 1978년 베이스볼 쿼드 베이스볼 웨스팩 열어보겠습니다. 78이면 이거는 41년 된 팩입니다. 41년. 오 마이 갓.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껌까지 있어. 껌. 오, 그거 먹으면 토하겠다. 우. Dave Cash Expose. 와우. 루 페닐리 of the Yankees. 우와, 대박. Tim Dixon. 이거 다 같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John L.C. Larry Wolf. Theta Blue. Johnny Oates. Yeah. 큰 가치 있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다 종이에다가 적어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여기 톰 딕슨 카드는 한 15,000원 정도 되고 존 앨리스는 한 25,000원에서 30,000원 되고 여기 레리 울프는 30,000원. 이 상태로는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레이딩을 받아야지 이 가격을 나오는 거예요. 여기 비다 블루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더 나오고 자니 오츠는 PSA 9에서 10 나오면 6에서 80,000원에 거래됩니다. 여기 발럴 모어 여기 이거 뭐야 투수 피처는 30,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여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35에 팔고 있어요. 한 그 PSA 9로 지금. 그래서 이건 아마 10점 만점에 10점 받았다면 10만원 이상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진짜 싸요. 6,000원. 마이크 앤더슨은 한 10,000원 되고요.
켄 클레이는 2만원 되고, 시저 세데노는 돈이 안 돼요. 죄송한데. 그런데, 그팩 중에 가치 제일 많은 카드는 데이브 캐시입니다. 이 카드는 PSA 10 그레이딩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카드는 약 23, 24만원에 거래됩니다. 엄청 큰 가격이죠. 이거는 이베이에서 한 25달러, 그래서 한 3만원만 줬는데, 이 카드를 PSA로 보내서 10점만 받을 수 있다면 수익이 한 10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괜찮고, 저도 이 카드도 보낼 것 같아요. 이 카드 10점 받으면 진짜 신날 것 같은데, 저 껌을 먹어보고 싶은데 좀안될것 같아요. 원래 나오는 영상보다 좀 다른 스타일인데, 탑스 카드를 계속 사서 한국인 선수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볼까요? 그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계속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그만할게요. 근데 한국인 선수 나올 때까지 보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